알다 보니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다는 제보. 무슨 일을 보셨길래? 그냥 앞집 사장님네 집에 네. 업둥이가 들어와가지고요. 업둥이요? 예. 업둥이라면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키우는 건데 누가 그런 착한 일을 하고 사신대? 며칠 전부터 제가 이제 업둥이 하나 키우고 있어요. 요즘 업둥이 번호를 안 삶아시나요? 그러니까요. 어디 있어요? 아, 저 하나 있어요.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? 예. 예. 이미 아, 얼굴이 행복하신데요? 그 참 이름 한번 구수한데. 만득이에요? 만득이? 근데 그때 어? 웬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강아지 줄 알았더니 아저씨 팔에 사뿐히 착지. 우리 업둥이 만득이에요. 색깔 좀 봐요. 업둥이가 사람이 아니라 새라고라고라고라. 일주일 전에 바깥에 누가 버렸는지 초췌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어서 제가 뭐 그러다가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기른 거예요. 처음 어렸을 때부터 기른 게 아니고. 일주일 됐대요. 이름도 몰라요. 성별도 몰라. 업둥이 만득이여라.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껌딱지가 된 만득이. 아저씨가 있는 곳이라면 자석처럼 달라붙어보자.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왜? 안마?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. 안마요? 네, 아이고 시원해. 만득이 안마도 잘해. 급 안마 서비스까지. 근데 됐어.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. 한시도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. 한번 보실래? 다짜고짜 일단 달리고 보는 아저씨. 떨어질 듯 말 듯 어깨에서 묘기를 부리듯 붙어 있는데. 붙어 있어요. 그래서 통 앵무새 아닌데요. 아이고 아저씨 오늘따라 나한테 왜 이러신대요. 아무리 떼내려 애를 써도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만득이. 안 떨어져. 그래서 참 대단하다. 대단해. 고마워 아저씨. 아빠 달리기 한번 하자. 아이쁘지. 그렇지 만득이. 가자. 내친 김에 작정하고 떼내보지만은. 잘 떨어지네. 결국은 아저씨에게 가는 녀석. 나만은 새가 없을걸? 야, 금방 친해지고 안 하네요. 지금 어떻게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? 아니, 우연치 않게 하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. 제가 뭐 절연을 해본 것도 없고 새 뭐 길러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다 말 들어요. 그날 오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점심시간. 아빠 바쁘다. 일해야 돼. 잠깐 들어가 있어. 만득이가 하루 중 유일하게 아저씨와 떨어지는 시간이라는데. 들어가 있어. 아빠 간다. 잠깐 눈을 내요. 만득이를 떼놓을 수밖에 없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. 바쁘니까 어쩔 수 없죠. 좋아하는 손님들이 있는데 가끔 또 깜짝 놀래서 싫어하는 손님 있어가지고 세상에 넣어놓죠. 또 털 빠질까 봐요. 가게가 한산해지자 아저씨는 만득이부터 찾는다. 아이고 이뻐 만득이. 나오고 싶어. 문 열고 나와. 네가 문 열고 나와. 네? 문 열고 나와요? 또 뭔 소리래요? 나오라는 아저씨 말이죠. 연다 연다. 세장 문쯤이야 쉽게 열어버리는 만득이. 좀 봐. 어허. 아니 뭐 이런 새가 다 있대요. 어머 세상에 의미가 없잖아요. 근데 왜 난 때 안 나와. 예. 아저씨가 일할 땐 지킬 건 지킨다는 신통방통한 만득이. 아이고 예뻐.